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18일 오전 기준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의 한 복지관 관장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복지관 관장직을 포함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정부의 한 복지재단 대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977억 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원 입소자 2명이 18일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18일 오전 11시 기준 입소자 14명, 종사자 8명 등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에서 종사자 3명이 확진된 뒤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74명, 종사자 44명 등 모두 118명이 검사 대상이며 이 중 108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접촉자 대상 진단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의 한 복지관 관장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복지관 관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지역의 한 복지재단 대표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어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A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9월 29일.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직원이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복지관장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지난달 30일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연락이 위로의 전화가 사실 많이 오죠.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마음으로만 받고 이제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재단.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문제의 관장은 지난 8월 말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이후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노동자들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안병룡 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성추행과 그다음에 각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조는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대표는 복지관을 떠나면서 재단에도 사임서를 냈지만 반려됐다며 자리를 지킬 생각은 없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교통안전 위험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정부 시의회에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현주 의정부 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산지구 밖 농민들의 교통 안전이 지금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사실 고산지구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복 6차로로 고산대로가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현황도로 진출인로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고산동에 그 과수 농민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 양봉 6차선을 50m를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단번에 이동해서 유턴을 해서 건너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인 LH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LH 측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그 사실 LH에서는 시행지구 밖에
직계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권익위에서는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중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지구 밖의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항이면은 그것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LH에서 부담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익위에서는 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주민들은 LH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그동안 LH 측에서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통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사전 검토 의견으로 이 진출입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호 교차로 등을 만들고 인근 지구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을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들을 계획하겠다고 LH에서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주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는 사실과 다르게 또 나타났고, 꾸준히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했을 때, 그 2014년, 2015년도에 LH 사업단장이 구두로는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세 군데 교차로 조성을 하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대로 교통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다르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번에 권익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도 LH에서는 자기들은 사지 교차로를 신설을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고민이 깊으실 듯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LH 측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짱을 부를 수 있는 거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서 LH는 그냥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그 법령상으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무를 가지지 않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셔서 더 불안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서 조금 LH에 좀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이 사안을 놓고 시 담당자도 참석하는 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주 의정부 시의원이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 등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개월간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는 양주시의 대기환경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도 접경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와 보상책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했던 한정판 지역화폐 정책인 소비지원금 제도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경제실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전체 333만 명 가운데 27%인 9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이달 17일까지였던 사용 기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지원금은 경기 지역 화폐를 20만 원 충전하면 기존 10%인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모두 소비할 경우 15%인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정책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임차료를 내지 못해 임대인과 법적인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이나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 가장 등입니다. 지원 범위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이번 지원은 조례 개정으로 무료 소송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돼 가능하게 됐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모두 977억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모두 614억 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곧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오디션을 통해 세 곡이 추려졌고 이 중에서 온라인 투표로 최종 한 곡을 뽑게 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모두가 꿈을 꾸는 곳 경기도에서 쉬어요.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민 오디션 현장.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작곡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84곡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단계 전문가 평가를 거친 10곡이 도민 평가단 앞에 공개됐습니다. 2차 도민 참여 오디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3명의 전문가와 40명의 경기도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한테 불려질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민 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2차 도민 오디션을 통과한 세 곡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도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노래는 편곡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사와 작곡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경민대학교가 18일부터 20일까지 혁신지원사업 성과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혁신지원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사업의 크고 작은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 학과 홍보관 109개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김환철 경민대 링크사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배우고 교직원들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의 안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은 교육연수원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인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0년 미국 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 교육이 면대면이나 온라인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교사 간, 학교 간의 역량 차이가 커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모기 개체수 감소 등의 이유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포털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전국에서 353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신고됐으며 이 중 212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환자는 130명, 도내 환자는 58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구원은 말라리아 환자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감소와 7, 8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모기 개체수가 감소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